저는 도사견입니다.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전국에 계시는 소리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저월 미스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관절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리를 찾아서. 뭐 물론 마음의 소리 이런 건 아니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고관절 소리꾼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분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0점 제대로 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 자, 보통은 고관절에서 소리가 날 때 안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이제 장요근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러고, 바깥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이제 대퇴근막 장근 혹은 이제 IT밴드가 이렇게 쓸리면서 소리가 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대퇴좌두근, 여기 내전근도 막 풀어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허벅지뼈 맨 위라고 하면은 골반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들 때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이 소리의 세계에 입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앞으로 이렇게 다리를 드는 동작, 그리고 안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 부딪힐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고관절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거나 안쪽으로 보내는 게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렇다는 말은 이제 바깥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뭔가 잡아주는 역할을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뭐 오늘도 범인은 중둔근입니다. 중둔근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쏠려 나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방에서 당기고 있는데 후방에서 못 잡아준다. 그냥 늘어나기만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골두 앞에 있는 소켓에 부딪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앞에서 당기는 힘을 좀 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덜 당기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 뒤쪽 근육들이 늘어나면서도 이 소켓 안에 공을 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늘리기만 한다, 스트레칭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두 번째인데, 햄스트링, 특히 이제 바깥쪽 햄스트링이 이 엉덩이 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수축을 하면은 당연히 무릎을 굽히는 역할도 하지만,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는 수축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다리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둔근 후방섬유의 역할과 비슷하죠. 중둔근 후방섬유도 수축을 했을 때 다리를 뒤쪽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 햄스트링이 어떻게 본인을 소리꾼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자, 이게 골반이고 이게 허벅지뼈,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견골과 비골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햄스트링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텐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허벅지뼈를 앞으로 미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다리를 드는 상황에서 이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사용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텐션만 높아지게 되니까 앞으로 허벅지뼈를 더 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잡아당긴다고 하면은 뒤쪽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 허벅지뼈가 나가는 그런 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햄스트링이 그냥 무작정 늘어나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햄스트링이 그냥 마냥 늘어나 버리면은 반대쪽에 있는 고관절 굴곡 그리고 이제 내전시키는 그런 근육들이 우세하게 되면서 더 앞으로 골두를 당길 수가 있겠죠. 대퇴골을 당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축성 수축을 통해서 햄스트링의 힘을 길러주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리는 이렇게 앞으로 갈 때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재기능을 못 해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관절 소리꾼이 되는 이유를 보니까 뭐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주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리고 단축성 수축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것도 답이 아니다. 정말 0점이 제대로 잡힌 치료 방법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재기능을 해줄 수 있는, 늘어나면서도 힘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이 전방위적으로 대퇴좌두근도 그렇고 장요근도 그렇고 내전근도 그렇고 뭐 바깥쪽에 중둔근, 햄스트링까지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면서 사용되어 줘야지 이 대퇴골두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지는 거, 뭐 한쪽으로 앞쪽으로 당겨진다든지 위쪽으로 당겨진다든지 그런 거를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원심성 운동이다. 제가 도사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원심성 운동 그리고 중둔근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까지 저는 계속 막 얘기할 겁니다. 자, 농담 아니고 그거 두 개랑 걷는 것만 조금씩 신경 써주시면은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자, 그래서 장요근, 대퇴사두근, 내전근에 대한 원심성 운동, 뭐 마사지 하는 방법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에 가서 보시고요. 자, 오늘은 다시 중둔근 그리고 햄스트링에 대한 그런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리 잡고 올려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를 밑으로 내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손에다가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발을 본인 쪽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둥근이 수축을 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다리를 밑으로 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축을 유지하면서 위로 당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세게 밀지 마시고 조금 한 30% 정도만 힘만 주신 다음에 쭉 올리시는 겁니다. 올릴 수 있는 만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처음에는 한 5번에서 10번 정도만 해주세요. 뭐 상당히 쉽죠. 누워가지고 그냥 다리를 내려주면서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의자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신 다음에 발 뒤꿈치를 땅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쪽 햄스트링은 무릎이 쫙 펴진 상태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다리를 바깥으로 돌리면서 뒤로 보낸다고 그 동작을 해주시는 거죠. 땅에다가 미는 동작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도 살짝 돌린 상태. 그리고 살짝 몸을 앞으로 숙여주시는 거예요. 허리는 핀 상태로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발 뒤꿈치는 계속 땅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5초 정도 앞으로 몸을 가져가신 다음에 릴렉스 하시고 다시 땅을 밀고 5초 정도 앞으로 몸을 가져가신 다음에 릴렉스 하시고 그리고 이 동작을 할 때는 발목을 본인 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당겨주면서 무릎은 쫙 핀 상태. 그리고 힐은 땅바닥으로 밀고 앞쪽으로 살짝 숙이시는 거죠. 한 진짜 한 10cm 정도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느낌이 쫙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극을 주시려면은 앞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살짝 몸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이쪽 다리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 바깥쪽 햄스트링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발목 본인 쪽으로 당기고 살짝 바깥으로 그리고 뒤꿈치 땅으로 밀면서 무릎 펴고 허리 핀 상태 앞으로 숙여주시면서 살짝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근육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그런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학습 능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주려면은 일어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숙이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지금 수평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은 살짝 틀어진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틀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쭉 컨트롤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발 바깥쪽에 체중이 조금 더 실리면서 몸이 이렇게 틀어지는데 몸이 틀어질 때는 이제 본인이 갈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이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 햄스트링 포함해서 뭐 중둔근 후방섬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축을 한 상태에서 늘어나면서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이 동작 자체를.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틀어주는 거는 뭐 본인이 어디 잡을 때만 있으면은 틀 수 있는 만큼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틀어주시고요.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중둔근과 여기 햄스트링이 수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축된 상태에서 그 동작 자체를 컨트롤하면서 늘어나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리를 찾아서 한번 떠나봤는데 뭐 소리의 진원지는 대퇴골이 앞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장요근이 앞에서 이렇게 막 쓸리면서 혹은 IT밴드가 바깥에서 쓸리면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작용해 주지 못하면서 그런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쪽에 있는 근육들 대퇴사두근, 장요근, 뭐 내전근 그런 근육들만 풀고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운동을 통해서 그 근육들이 제대로 뒤에서 작용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고관절 앞쪽에 있는 근육들, 뒤쪽에 있는 근육들 모두 이렇게 늘어나면서 유연하게
작용해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도사견처럼 집요하게 그거를 물고 뜯고 아주 야 이마에 말하는데 이거 안 하면 진짜 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전 좋아요.